준우야, 빨리 그팔다 보이게. 네, 잠시만요. 하, 너 위스키? 지금 그렇게 일어나면 별 일이야? 그럼 성준이도 얼굴이나 손 보이게. 맞아, 이스키. 성준이 왜손안 보이냐고. 홍성준 씨. 네. 고성 진짜. 뭐야. 지금 성준이. 생각하니까 손 보이게 하면 화면을 못 봐요, 제가. 그러면 옆에라도 앉아 있는 거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어쨌든 앉아 있다라는 거 아까는 누워 있었잖아 이스키야. 그래요, 좋아요, 딱 좋아, 딱 좋다. 허리가 아파서 엎드려 있다고 성준아? 박수빈 저거 누구야? 수빈이야? 헐, 수빈아 너 제발 그러지 마. 너 그런 아이였어? 아, 무시적으로 사진 찍어 보내. 성준아, 알았어. 그러면 필기 잘 꼼꼼히 하고 잘 들어라. 네, 박수빈, 빨리 소통 보여줘. 시작한다. 성준이, 이거 필기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주말 보강이야. 간다. 그래요, 좋아요. 자, 봅시다.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22번이야. 22번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20번이랑 21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덜 어려울 거야. 한번 볼게요.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를 찾아야 되는데, How many of you have heard time saying no? 라고 나와 있고, How many of you? 여기까지가 의문사야. 너네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네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우야, 빨리 좀 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have you heard time? 뭐뭐, have you heard time 다음에 ing 나오면, have you heard time ing. 이때 이 ing는 동명사고, have you heard time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얼마나 의문사라는 거야. 너네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니? 라고 말했어. 그리고 지금처럼 문장이 의문사로 시작하잖아. 그럼 의문사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문제 제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니?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no라고 말하는 게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나뉘겠지. no라고 말하는 게 플러스면은 계속해서 no라고 말해야 된다.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부터 no라고 말해야 된다. 요렇게. 이게 플러스인지,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다 정도 생각을 해야 돼. no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건지, 아니면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인지, 이 키워, 요, 누가 했어.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 준호, 이제 시작해라. 자, 그래서 보면은, 너네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라고 했고, no matter what 나와 있어.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하면 한 단어, whatever. whatever로 바꿀 수 있어. 그럼 whatever 나와 있으면은 whatever 주어, 아니면 주어, 그리고 동사 나와 있고 whatever 주어 동사 나오면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면 돼. No matter what, whatever 같은 표현이고 무엇이든지 간에야. Anyway, ask of you 해서 너네들한테 무엇을 ask of 하면 요청하다. 너한테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라는 표현이야. 누군가가 너한테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 그리고 두 번째, no matter how. 그럼 얘는 당연히 however이겠지. however. no matter what이 whatever였어? 그럼 no matter how는 however이겠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how는 뒷자리에 형용사나 부사 붙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how much, over, an, inconvenience까지가 모멜로 how에 연결된 거야. 그리고 지금 나온 이시 문장에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겠지. 그러니까 노메로 what 뒤에는 그냥 바로 주어 동사 나왔는데 노메로 how 뒷자리엔 지금 부사 구가 붙어서 요 이시 주어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리고 노메로 how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고 해석해야 돼. 노메로 how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자, 아무리 much over an inconvenience, inconvenience 하면은 불편이지. convenience 하면 편함이고, inconvenience 했으니까 불편함이야. 아무리 많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it poses for you, 너한테 줄지라도. it poses 하면 주다, 뭐 제시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줄지라도, 줄지라도. 누군가 너한테 무엇인가를 요청할지라도 어떤 것을 요청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그 요청이 여기서 말하는 is은 요청이야 요청 그 너한테 얼마나 많은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줄지라도 이제 끊고 문장의 진짜 주어야 you do 너는 한다 what they request 너는 한다 what they request 그들이 요청한 것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요청을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너한테 요청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요청이 얼마나 너한테 불편하든지 간에 너는 그 요청, 그들이 한 요청을 무조건 한다라고 했어. 그치? Now, this is not a healthy way. This라고 하면 이 앞문장이야. 무슨 요청이든지 간에 내가 따라서 하는 거. 이것은 not a healthy way of living. 해서 not a healthy way of living 나와 있지요. 봐봐. 그럼 여기서 이것은 not a healthy way of living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한번 대답을 해봐. 건강한, 건전한 삶의 방식이 아니래. healthy 하면 건강한,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어. 네, 긁히고. 봐봐. 그럼 이 노라고 말하는 거 있지요? 노라고 말하지 않는 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또 다른 사람. 마이너스. 다른 사람도 말해보세요. 지금 다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수빈이? 플러스야. 다시 제대로 못 들었어요. 뒤지고 싶어? 아 이거 다 해가지고 안 들었었는데. 야, 진짜 죽여버려.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 파업의 네. 의문을 제기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밑줄 친거 보니까 이것은 앞문장이 삶의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럼 노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이너스지. 준호야 듣고 있어? 잘 들어라. 마이너스라는 거야. 이것 있잖아. 이것이라는 거는 누가 나한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그 요청이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는 무조건 그들이 요청한 것을 듣는데. 근데 이 앞문장 있잖아. 앞문장이 삶의 건강한 방식은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방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노우겠지. 자, because 왜냐하면 by saying yes, yes라고 말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지. 뭐뭐 함으로써. 네. 그래요. 자, yes라고 말함으로써 all the time 했으니까 all the time은 그냥 항상 뭐 이런 뜻이야. always. 자, 너가 항상 yes라고 말함으로써 because 절의 주어는 you야. You are building up emotion over inconvenience 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불편함의 감정, 불편함의 감정을 build up 하고 있는 중이래.
대우답하면 쌓다,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불편함의 네. 감정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래. 너가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거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야 라고 말했어.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 그리고 지금 읽으면서 얘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마이너스 따까지 알았어. 그럼 문제 풀어야겠지? 노라고 말하지 아, 않는 건 마이너스. 뭐라고 충분히 조용해라. 너와 지금 한글 뜻이야. 이거 진짜 맞춰야 돼. 성준이 맞춰봐. 성준이. 성준이 몇 번? 뭐하니? 주원이 여기 아닌데? 여러분. 성준이 몇 번? 성준이 지금 자니? 성준이 몇 번 같아? 성준이 얘기한 거? 그래, 성준이 얘기 몇 번? 주한아, 주한이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3학년이야. 주한 띠, 어, 바로 나왔네. 성준이 몇 번 같아? 줌 링크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라고 치훈이가 그랬네. 그래, 봐봐. 일단 우리가 답일 걸 한번 봐볼게.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라 그랬어.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의 거절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감정적 이런 내용 아니었고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상대에 대한 지나친 요구. 이거 아니야. 거절하지 못하는 거야. 거절하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다라는 거였어. 우선순위 내용 아니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아니었어. 거절하지 못하는 게 마이너스였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제문만 딱 정하잖아. 그러면 이런 현혹되는 거, 뭐 감정적, 지나친 요구, 현혹되는 거를 다 무찌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준우야 보고 있지? 준우 손만 잘 보이네. 그래서 답은 1번. 넘어간다. 네. 네. 23번 봅시다. 그 수빈이는 몇 번까지 돼 있어 지금? 저 94번인 것까지 돼 있을걸요 아마. 아 우리 그 북변은 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빨리 한다. 그럼 저 숙제 나갈 때마다 그냥 제 거도 해놓을까요? 아 뒤에 거? 네. 근데 이제 숙제가 해석 숙제로 나갈 거거든 해석? 네. 그래서 그냥 해석 그 잘 하면 돼. 아, 네. 응. 문제 풀이보다 해석이 사실 더 중요해서. 그래. 문제 풀이도 하긴 해야겠다. 알아서 같이 내줄게 그러면. 그러면은 수빈아 한두 문제씩 네. 풀어봐. 아, 네. 자, 봅시다. 23번에. 이것도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you can say that information sits in one brain until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자, 너는 말할 수 있는 거야. 대절이라고. 너는 말할 수 있거든? 대절이라고. 근데 우리 대절이 뭐냐면 information, 정보가, 정보라는 것이 이렇게 정보 나오면 문장이 좀 어려워, 내용이. 정보라는 것이 sit in one brain. 한 뇌 in one brain 했으니까 한 뇌에 있는데 그러니까 sit 앉아 있단데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있다라고 하면 돼. Until 하면 뭐뭐 까지지.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뭐 할 때까지냐면 다른. 그럼 another 뒤에 생략된 건 뭐야? Another 다른? 정보? 오씨, one brain 나와있지? 아, one brain. 어, another brain이겠지요. 또 다른 뇌. 자, 이것이 또 다른 뇌에 전달될 때까지 communicate 하면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니까 DPP니까 전달되다야. 자, 또 다른 뇌에 전달될 때까지 한 뇌에 계속 있다라고 말한대. 그리고 unchanged in the conversation. 여기까지가 대절이야, 지금. Unchanged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이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unchanged, 바뀌지 않은 채로 이거 콤마 IE, 콤마 PP에서 여기는 지금 being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돼. 아. 어, being. 네. 문사 구문이지요. 콤마 IE에서 뭐뭐 하면서.
바뀌지 않으면서 뭐 바뀌지 않은 채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바뀌지 않은 채로. 바뀌지 않으면서 being이 생략됐어요. 자, 대화 내용에서 바뀌지 않은 채로 변하지 않고 내 정보가 다른 뇌로 의사소통이 될 때 전달될 때까지 한쪽 뇌에서만 머무른대. 정보가 계속 한쪽 뇌에만 있어. 여기 지금 한쪽 뇌에만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 한쪽 뇌에만 계속 있는데 That's true 라고 했어. There is true of shell information에서 shell 하면 순전한 뭐 그냥 뭐라 그럴까 단순한 쉬어 단순한 그러니까 좀 쉬운이라는 뜻이야. 쉬운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이야. 쉬운 정보에 있어서 there is true 그것은 사실이야 라고 했어. 이 that은 앞문장이야. 앞문장. 그러니까 정보가 한쪽에 뇌에 있으면 선생님 그림만 잘 그려도 이쪽에 이렇게 정보가 있었을 때 의사소통, 전달이 되지 않으면 계속 한쪽에만 있는데 근데 이게 쉬운 정보에서는 사실이야. 그리고 쉬운 정보가 뭐냐면 동격의 컴마고 동격 쉬운 정보가 뭐냐면 your phone number 너의 그 핸드폰 전화번호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계속 한쪽 뇌에 가지고 있나 봐. 번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또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you left your keys 너가 남겨둔 장소야. 너가 남겨둔 장소. Like 요 절이 여기까지. Like. 그래서 너의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너가 너의 키를, 열쇠를 남겨두었던 장소와 같은 쉬운 그 정보들에 있어서는 사실이야. 뇌가 전달하지를 않아. 그랬어. 근데 그러나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요. It's not true of knowledge에서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래. 그럼 이 앞문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건질 게 없고 지식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뇌에 있어서 정보가 전달이 된다. 뇌 안에 있는 정보가 전달이 된다 라는 표현이겠지. 뇌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른 쪽 뇌로 전달이 된다. 지식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야. 지식 같은 경우는 한쪽 뇌에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 그래서 지식이 rely on 하면 의존한다, judgment, 판단에 컴마 위치하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지식은 의존하는데 판단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you discover and push in conversation 너가 대화 속에서 대화 안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discover,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push 하면은 뭐 다듬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대화 속에서 내가 아 내가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쟤 저런 말을 하네? 라고 하면서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 그런 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듬을 수도 있대. 대화 속에서. 근데 어떤 대화냐면 다른 사람들 또는 그냥 너 혼자서 네 스스로 생각하는 혼잣말 이런 대화 안에서 정보를 발견을 하고 다듬을 수가 있대.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순접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올 거야. 같은 내용. 앞문장과 같은 내용이야. 자, 그러므로 you don't learn. 너는 배우지 않아.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너가 생각하는 것을, 너가 생각하는 것의 그 세부 내용을 배우지 못해. 그리고 이 learn 하면 배우다 말고 알다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세부 내용을 알지를 못해. Until 뭐 할 때까지냐면 너무 중요한 건데. Until 뭐 할 때까지냐면 speaking or writing yet 이것을 말하거나 이것을 쓸 때까지는 너의 생각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대. 그러면 이것이라는 건 너의 생각이야. 잘 봐. 자, 너의 생각을 말하거나 너의 생각을 쓰기 전까지는 넌 너의 생각의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또 in detail, detail,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그리고 또한 looking back critically라고 나와 있어. 지금 보니까는 계속해서 ing가 분사, ing가 지금 분사거든. ing 병렬이야. 첫 번째 ing, 두 번째 ing, 세 번째 ing. 그리고 look back 하면 돌아보다라는 뜻이야. 돌아보다. critically 하면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너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한 거에 결과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것 없이는 너의 생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 지금 여기를 보자마자 냄새가 나. 이거는 분명히 주제문이고 봅시다. 왜 주제문이 나왔냐면 우리 중요한 구문이 나와 있어. Not A until B.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Not A until B. Not only for does be는 아는데 저거는 뭐야? 아, 그, 아. A가 아닌 어. B까지 아닌데? 어. 어. A부터 B까지? 아니면 아닌데? 뭐지? 이거 뭐지? 나 내 이 언제? 이거 뭐뭐 뭐뭐까지는 어? 맞지 않아요? 그치, 얘가 뭐뭐까지야. 네. 그러니까 B 할 어. 때까지 A 하지 않다야. 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하다라는 뜻이야. 비하다. 그러니까 비하기 전까지는 비하기 전까지는 A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 이 구문 진짜 네. 중요한 구문이야. 진짜 중요한 구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구문을 쓴 이유는 여기가 주제문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주제문이에요.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너의 생각에 대한 그 세부사항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sorry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요 sorry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래서 너네 이 디테일하게 말해보고 그리고 써보고 그리고 비평적으로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너의 생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가 있어 라는 내용이야. 얘가 지금 주제문이었어. 그러면 한번 봐봐.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영어로 써 있어. 이거 풀 수 있는 시간 5초 줄게. 풀어봐. 이거 좀 어려워. 주민이 조용히 하고. 아이고 답이 보이네. 아이고. 어, 그치? 이제 보이지? 우성이 몇 번이야? 우성이가 맞추면 되겠다. 우성이 왜 틀이 껐어? 틀이 있어?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혹시 지금 거 같은데. 어 맞네. 오우성 씨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엄마. 준우 몇 번 같아? 1번이요. 브라보. 응, 고우성 졌어. 1번이잖아, 지금 1번. 자, 보세요. critical role 해서 비평적인 역할이래. 지금 봤지요? speaking or writing. 여기 주제문에서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답이 보인다는 표현이 맞아. 정확해. thinking이랑 writing 이런 거 나와 있잖아. 맞지요? refining 하면 정제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어만 몰라서,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건데, 여기 단어도 다 달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고를 좀 넓혀야 돼. 생각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쓰기와 이 말하기에 비평적인 역할. 이 쓰기나 말하기를 해야지만 생각을 정제, 다듬을 수 있다라는 거. 정제하다는 다듬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다듬다, 아까 우리 폴리시 같은 뜻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내용을 지금처럼 단어만 바꿔서 출제가 되는 거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아시겠나요? 네. 아, 소영아. 확실해? 알겠어? 네. 그래, 이거 24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24번. 24번. 이것도 마찬가지 제목이고, 아, 이것도 영어로 됐네. 제목이고, 한번 봐보자. 빠르게. 보면은. 자, it is said that 이라고 나와 있고, 이때 이 it은 가주어, 대절이 진짜 주어야. 대절이라고 말 되어진다 라는 거. That among 뭐 사이에냐면, Bantu, people of Central Africa 있으니까, 중앙 아프리카야.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when an individual from one tribe 해서 한 부족으로부터 온 개인들이 및 만나는 거. 한 부족으로부터 온 개인들이 누군가를 만나. 근데 어떤 그룹이냐면 누군가냐면 다른 그룹. 지금 우리 배경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족이야. 근데 그 반투족들이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 사람을 만날 때 대절 안에 있는 진짜 주어 나왔어. 그들이 물어봐. What do you dance? 당신은 무슨 춤을 추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당신은 무슨 춤을 추나요? 라고 그들이 묻는다. 라고 이즈세아 전해진대. 전해진다. 대절이라고 전해진대. 그러니까 반투족에 있는 그 반투 지역에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을 만났을 때 무슨 춤 춰? 라고 한대. 그럼 이 댄스가 소재야. 소재. 그러니까 이 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춤. 너 무슨 춤 춰? 그랬어. 자, throw our time 해서 뭐 무슨 내내니까는 이거 throw our time 하면 그냥 오랫동안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시간 내내, 그러니까 오랫동안이야. 오랫동안 커뮤니티가 have forged. forge 하면은 뭐 만들어 왔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온 거야. 그들의 정체성을. 근데 보니까 춤을 통해서, 아까 댄스를 잠시. throw it, 뭐를 통해서냐면, dance ritual 이라고 해서 춤의식. 춤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었대. 춤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었어. 그럼 이 춤의식이라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춤의식으로 정체성이 성립이 됐어. 그럼 이 춤의식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아니에요. good, 플러스지.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 내 아이덴티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정체성 확립이 된 게 춤의식이래. 그럼 춤의식은 지금 플러스야. 얘가 춤이 소재였지. 근데 춤이 플러스네. 그럼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그리고 내 어떤 춤의식이냐면 Mark Major Event에서 우리 주된 이벤트들, 주된 행사들. 행사인데 in the life of the individual, 그냥 개인의 삶에 있는 주된 행사.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삶이라고 했으니까 뭐 생일이나, 예를 들어 생일이나 뭐 1주년 이런 거 있지요. 결혼 주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ncluding 보니까 얘도 무엇을 포함해서 라는 거고 예시야, 예시.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하면 돼. 가볍게 탄생, 결혼, 죽음. 그리고 as-res 하면 뭐뭐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얘는 be as-res a야. be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be. 종교적인 축제 그리고 중요한 시점 in the season. 계절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추수기. 추수기. 그러니까는 뭐 벼 같은 거 다 이렇게 재배하고 이러는 추수기, 중요한 시점, 계절에 있어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주요 행사를 마크하는, 그래서 마크하면 나타내는 춤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왔대. 잠깐만, 이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춤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그러면 춤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는 단어들이 정체성, 춤의식, 그리고 춤이야, 춤. 계속해서 춤, dance. 그럼 한번 여기까지 읽고 답이 맞출 수 있나 한번 봐볼까? 그럼 이번에 성준이 했지? 그 준호 말해봐. 아, 준호 있을게. 준호 말해봐. 안 돼, 안 돼. 준호 말해봐. 준호 손가락으로 해봐. 곽, 준호 씨는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너 돼 있을걸요, 아마? 준호야, 어딨어? 지금 빨리 말해봐, 손 들어봐. 곽준호! 왜 수빈아 문자하게? 곽준호 늦었어. 아니, 그냥 얘가 안 오는 걸,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준호 아무래도 주말에 나와야 돼. 준호야 몇 번 같아? 그래 2번이잖아 지금 선생님이 딱 제 한 대로 지금 다 나와 있지. 2번이지요. 너무 좋았어. 이렇게 집중하니까 다 문제가 풀리잖아. 응? 잘 좀 하자고 소영아. 네. 우성 잘 들었어? 우성 노이스키 거기 있구나.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잘 가라. 가서 복습 테스트도 봐야 된다. 잘 가라 안녕. 다음 주에 보자. 그 준호는 이번 주말에 보자. 잘 가라 박준호. 선생님 끝났어요? 끝났어. 박준호 진짜 짱아. 너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이스키. 내가 지금 몇 번을 불렀는데 못 들었어. 알았지? 알았어 일단 주말에 보자 준호야 안녕. 성준이도 성준이도 자는구만. 나왔어요 그냥. 알았어 준호야 잘가. 네. 아이들 잘 왔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했잖아. 뭐?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들리게 해야지. 잘 있었어? 네. 진짜? 선생님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어. 그 상담 전화. 서연이 어머님이랑 했고 정윤이 어머님이랑 했고 지인이 어머님이랑 오늘 해야지. 현영이 아버지랑 했고 그래서 아버지 무섭지 아버지.